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기원하는 이때, 수녀들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바라는 연대 기도로 동참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는 지난 19일부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기원하는 연대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9일 기도는 전체 회원 수도회가 참여해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장연은 지난해 10월 열린 총회에서 한민족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며 모든 수도회에서 한민족 화해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반전 반핵 운동과 한반도 평화 미사, 성주 사드 반대 미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대기도도 이러한 결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연대기도는 각 수도회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기도 지향으로 이어가며 성시간 중에 남북 교류 재개와 남북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집중 기도도 진행합니다. 여장연은 또 5월 말에서 6월 초쯤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기도를 다시 이어갈 예정입니다.